안녕하세요. 집들이 TV 임 실장입니다. 오늘 저희는 인천 부평에 나와 있습니다. 인천 부평의 신축 분양 현장이고요. 여기는 한계동 9층 총 21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분양 현장입니다. 여기 위치가 정말 좋아요. 뭐 부평이라고 하면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천의 중심이잖아요. 그만큼 상권도 다양하고 각종 관공서, 백화점까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부평역이랑 여기가 도보 10분이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. 부평역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 이동 인구가 많아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여긴 특히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옆에 한번 보세요. 막혀있지도 않고 뻥 뚫려서 너무 좋습니다. 거기다가 부평이라는 게 요즘에 호재가 정말 많아요. GTX 빈호선 복합 환승센터가 부평역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은 위치고 그리고 여기 진짜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워낙 여기 감정가가 높게 잡혀 있어서 대출이 분양가 더 이상으로 나오는 현장입니다. 무입도 가능하니까 무입 찾으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번 가보시죠. 집들이 TV. 자, 전실 공간입니다. 전실 공간부터 와.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. 와. 와까지는 아니고. 그래도 사이즈가 정말 괜찮아요. 지금 보시면은 키 큰 장으로 4칸 들어가 있고, 미러장 2칸. 너무 괜찮습니다.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, 타일도 밝은 색상이 되어 있어서, 사이즈도 괜찮은데, 넓이까지. 그리고 밝기까지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는데, 오.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오, 큰데요? 예, 정말 네. 괜찮아요. 그리고 여기 들어오다 보면은 바로 이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깨알같이 있어요. 그래서 수납도 정말 크게 신경 썼다. 이런 공간이 있으면 되게 괜찮거든요. 깨알같은 공간이네요. 자,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가시죠. 첫 번째 방. 사이즈 딱 괜찮은 적당한 사이즈입니다. 자녀분들이 쓰시기에 정말 적당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거실이랑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향인데 창문도 크게 빠져있어서 집이 어둡지가 않아요. 막힘이 없네요. 네. 조명도 진짜 밝은 걸 잘 썼는데 여기가 진짜 오늘 비 오는 날씨인데도 어둡지가 않죠, 집이. 맞아요. 저는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느낌이 그랬어요. 아, 아늑하다. 밝다.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디자인도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밑에 사이즈 참고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조그만 침대 안 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그리고 책상까지 놔두셔도 사이즈가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거실로 가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메인 욕실도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유리 파티션이 있는 샤워 자리도 사이즈가 괜찮아요. 네, 사이즈 좋아요. 저도 한동치 않은 몸인데 딱 들어왔을 때 답답함 없이 샤워할 수 있을 것 같고 조석 선반. 와, 조적 선반. 조적전 선반. 아, 발음이 안 좋아요. 제가 요즘에 되게 이거를 좋아해요. 맞아요. 젠다이는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품 다 올려놔도 절대 쓰러질 것 같지 않아요. 안정적이죠? 네, 안정적이죠. 오늘 단어 선택 너무 좋으신데. 그리고 미러 슬라이딩장으로 수납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욕실은 군더더기 없는 것 같습니다. 저 깔끔합니다. 거기다가 정말. 여기는 단차 시공까지 해서 뭐 원하신다면 여기는 그냥 건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자,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. 갑시다. 저는 여기 거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길이감은 사실 엄청 길다는 아니지만 이 폭이 진짜 넓어서 웬만한 아파트 제가 볼 땐 45평형 그 정도 거실이랑 맞먹을 것 같아요. 폭은 길이는 아니에요. 왜냐면 저희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근데 폭이 진짜 워낙 넓어가지고 제가 볼 땐 텔레비 사이즈 엄청 크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길이감이 조금 아쉽다. 근데 그래도 사이즈는 좋아요. 그럼요. 네. 사이즈 밑에 참고하시면 사이즈 정말 괜찮게 나와있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설명드렸지만 뻥 뚫린 뷰. 원래 부평 쪽에서 신축 현장들 가보면은 옆에 막 건물 걸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사실 이런 뷰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뷰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부평역이랑 도보 10분의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. 너무 괜찮은 조건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위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도 사이즈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온 집안에 다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. 지금 시원해요. 네, 저희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촬영하는데 너무 쾌적합니다. 그리고 공기순환기도 잘 들어가 있고 조명도 곳곳에 다 잘 들어가 있는데 저기 아까 입구에서부터 주방 이쪽까지 라인 조명까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멋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쪽 쇼파 아트원 너무 멋있어요.
멋스럽지 않아요? 어, 좋아요. 포시니 타일이 너무 진짜 멋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이 집이랑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고 지금 음악도 약간 재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. 집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살짝 아쉬운 점,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쪽 TV 아트월 쪽이 좀 짧아가지고 이 폭에 비해서 텔레비 사이즈를 너무 큰 건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75인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위에 층고도 워낙 높게 돼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고요. 자,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. 주방, 와, 색상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주방이 근데 이쁘다. 네. 위에는 아이보리 톤? 약간 그런 느낌에다가 밑에 그레이, 블랙. 딱 뭔가 도시. 맞아요. 그 딱 젊은 도시 남성들이 딱 살 것 같은 그런 느낌. 지금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폭도 좁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높이도 아일랜드식 탁치고는 너무 높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식사하셔도. 맞아요. 일반적인 의자를 딱 뒀을 때 높이가 이 정도거든요. 그래서 식사하실 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. 앉을 키가 큰 거 아니에요? 임실장님이? 아닙니다. 다리가 짧아서? 조용히 하시고요. 그리고 이쪽에 3구 인덕션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사각 싱크볼은 아니지만 싱크볼도 잘 빠져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거 주방에는 유광 타일이 들어가야 맞아요. 음식물 같은 거 켰을 때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한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전 이 색상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. 되게 뭔가가 고품격스러운. 네,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수납 공간도 투톤으로 해서 상부장, 하부장 잘 빠져 있고 이쪽까지도 수납을 신경 썼어요. 아, 그럼요. 이거를 그냥 저는 진열장 같은 걸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나만의 그 와인바처럼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냉장고, 큰 냉장고. 양문형으로 두 개가 들어갈 것 같은 큰 자리가 있어서 너무 괜찮고 상부장까지도 큼지막하게 잘 좋네요. 빠져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방은 제가 볼 때는 도시 남녀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옷이 많거든요. 맞아요. 여기는 이렇게 크게 빠진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옷이 타워 두시고 이쪽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. 드레스룸 아니어도 제가 볼 때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충분해요. 네. 책상 넣고 침대 넣고. 이쪽에 다용도실에도 창이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채광도 너무 좋게 환기도 잘 되고 맞습니다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대망의 메인 욕실. 메인 방. 메인 룸. 오늘 정신 좀 차리세요. 오늘 비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자,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거 밑에 바닥. 바닥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포세린 타일의 강마루. 포세린 타일 스타일의 강마루. 그렇기 때문에 절대 깨진 염려 없이 포세린 타일 아니기 때문에 그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네. 이 느낌이 왜냐면 타일을 깔았을 때 아실 거예요. 이 무릎이나 이런 데 가는 좀 충격이라고 해야 하나? 그런 게 조금 마루랑은 틀리거든요. 근데 그 느낌을 살리면서 강마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습니다. 사이즈 어떠세요? 사이즈 좋아요. 네, 사이즈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그냥 어디 가도 꿀리지 않은 그 정도 사이즈의 안방이고 창이 저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창이 진짜 크게 빠져있어서 그렇네요. 침대를 두시고 해도 뻥뻥뷰까지 그렇죠.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이쪽에 지금 뭐 이렇게 DP를 여기를 화장대 공간으로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은 나지만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파우더룸을 따로 빼놨어요. 파우더룸도 빼놨고 상부장, 하부장, 거울까지 잘 해놨기 때문에 화장대 이쪽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쪽에 딱 이렇게 와 사실 엄청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막 그 공간감을 해치지 않고 깨가 좋은 거 아니에요? 진짜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 안방 욕실. 안방 욕실 길이는 막 너무 길지 않지만 폭이 진짜 워낙 길어가지고 맞아요. 이 정도면 샤워도 가능하고 세면 그리고 볼일까지 너무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깨 같은 건가 좋은데. 자, 오늘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나와 있는 신축 분양현장 부평역이랑 도보 10분 아니 제걸음으로 했을 때는 7분도 가능해요. 주변이 유흥시설 없고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집도 좋은데 거기다 이 집의 특징이 뭐라고? 무입주금이 가능한데 높은 감정가로 인해서 대출이 분양가 이상으로 나온다는 점. 좋다. 참고해 주세요. 여기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저희가 텍스트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